자,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좀 이따가 장에서 할아버지가 오실 거다. 오늘 입관식이 있어서 할 일이 많으니까 잘 도와드려. 네. 여기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. 잘하고 있는지 내가 수시로 체크할 거야. 걱정 마세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살다 보면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. 하지만 생각보다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아. 기회가 왔을 때 잡길 바란다. 어따 대고 설교질이실까? 시골병원 원장 주제에. 씨. 어, 교복. 나? 그래, 너. 너 지금 이 시간 어디 있는 줄 알아? 몰라. 모르면 전화해서 애들한테 알아보고 전해. 지금 당장 여기로 튀어오라고. 그럼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거야. 뭘 빤히 봐. 지금 전화하라니까? 내가 지금 상당히 기분이 안 좋다는 것도 전해라. 너 지금 뭐하냐? 뭐? 너 그 알사탕이 나한테 어떤 사탕인 줄 알아? 너 오늘 나한테 죽었어. 일로 와, 이씨. 어. 어. 그치? 그치? 그 중국집 아줌마 우리 엄마랑 닮았지? 아니, 그게 아니고 우리 엄마도 화나면 어, 그래, 봉구야. 어, 잘 자. 다이아. 이모, 택배. 어, 뭐야, 뭐야? 옷이야? 구경해야지. 아우, 야, 남의 거를. 넌 엄마가 그저 웃기지? 아니, 웃긴 건 그 중국집 아줌마지. 근데 엄마가 똑같이 닮았다는 거지. 으유. 아! 너 엄마가 손 튼다고 크림 사오라는 거 샀어? 봉구랑 짜장면 먹다가 새까맣게 까먹었다. 아유, 뭐야. 화장품이네. 가지가지 많이도 샀다. 엄마 이거! 누가 이모 걸 뺏어주래! 아니, 봄이도 이런 거 쓸까? 헐, 시경 완전 병맛! 야, 그거 가져가면 어떡해!